주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노회 순방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은 법정 기념일인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출범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과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가 진행됐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넷째 날 CTS 위크 소식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 넷째 날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희진 목사와 우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복음의 불모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사역을 감당해온 CTS의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네팔 선교사 부부가 출연해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열방을 향한 CTS의 섬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도움의 손길이 긴급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캠프에 다녀온 이들이 출연해 참혹한 전쟁의 현장을 알렸습니다. CTS를 통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온 감사 인사와 영상 편지를 나눴습니다. 과거 척추종양으로 휠체어를 타고 예수사랑 여기에 출연했던 윤현숙 선교사 등이 완치된 모습으로 현장을 찾아 CTS를 통해 받았던 기도와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윤현숙 선교사를 지정 후원한 강태자 집사가 깜짝 등장해 감격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르완다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탄자니아에 보건소를 개소한 CTS의 사역을 돌아보고 현지 선교사들과 줌으로 연결해 현장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온두라스 등 열방에서 선교 중인 12명의 선교사와 줌으로 연결해 축복의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밖에도 미전도 종족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아기 학교, 바이블 챌린지, 신입 교장 등 CTS의 콘텐츠를 소개, 복음의 트리 후원자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노회는 장로교 정치의 핵심 단위입니다. 그런 만큼 총회와 노회의 소통은 교단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노회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임원들이 권역별 노회 순방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임원단은 매회기 노회 순방길에 나서 총회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단 주요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전국 노회 순방 간담회는 영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한수 이북 권역 30개 노회에서 온 100여 명의 노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총회 비전과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김 부총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목회자 연금 제도를 비롯해 오는 11월 1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리는 1100개 교회의 교단 가입 환영 예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45회기에는 특히 우리가 45주년 기념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연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헌법 모든 개수정 행위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전국 노회 모든 임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노회 순방을 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총회 설립 45주년 사업을 소개하며 모든 백석인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행사를 치러내자고 격려했습니다. 45주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 백석의 성숙의 기회가 되는 이런 큰 행사를 우리 눈앞에 두고 여러분 모두가 준비위원이고 특히 노회가 동원돼야 돼요. 한편 이번 전국 노회 순방 간담회는 지난 25일 영안교회와 화강교회, 27일 백향목교회에 이어 부산 영락교회에서도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10월 28일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들의 갱생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의 중요성과 기독교적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올해 77주년을 맞은 교정의 날.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을 기념해 정해졌습니다.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재소자의 갱생의지 촉진이 목적입니다. 교정 현장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전문가들, 감옥에서 삶이 변화되고 사회에서 몰랐던 재능까지 찾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로 느낀 교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는 전혀 이런 능력이,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교도소에서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변화되고 또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사회 출소한 이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교도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교정 분야에서 34년째 일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김영식 소장. 교정 선교와 추수자 선교를 위해 지난 4월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소장은 교정은 기독교 가치관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 범죄자들을 주의 도로 가르쳐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결국 우리 안에 우리 사회를 화평을 만들고 또 평안을 이루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지속적으로 있지만 현재 범죄학 관련 전공이 있는 국내 대학교는 백석대학교를 포함해 두 곳에 불과합니다. 교정 분야 전문가들은 기독교적 세계관 실현과 재범 방지를 통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교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음 세대 양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에 와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직업에까지 연결되면 좋겠고 봉사 정신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또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험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용자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교화할 때 다시 우리의 소중한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교정. 그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현재 부산 인구 규모의 생산 연령 인구가 사라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계와 학계, 종교계가 손을 잡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연구기관을 출범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연구기관인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출범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 정치권, 기업, 시민단체, 종교계, 국민 모두가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인연은 여러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플랫폼 구축, 인구 관련 이론과 정책 실증 연구, 정기 세미나와 석학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과학기술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서 시적절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여 통일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출범식에는 기업, 종교, 교육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CTS 기독교TV, 포스코그룹, 전경련, 한양대 등 24개 단체와 기업이 한인연 파트너 기관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가 거둔 대내외 성과를 오늘 출범하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더 큰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출범은 아주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도 한반도 미래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 포스코 양원준 부사장, 서울대 은기수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서 인구 축소 시대 민간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퍼레이드 참가팀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탈을 쓰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군무를 선보이는 탈놀이단의 연습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이곳은 안동에 위치한 안동 문화의 광장입니다. 탈놀이단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군무를 선보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어른까지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공연을 지켜봅니다. 2014년에 결성이 되었었고 지역의 젊은 문화 인력들을 중심으로 그 결성을 해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공연 사각지대나 아니면 안동에 관련된 문화, 축제, 관광 홍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안동의 문화를 사랑하고 지역 축제를 사랑하는 젊은 인원들로 구성된 탈놀이단. 국내 많은 행사에서 유쾌한 공연을 선보였던 탈놀이단은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표 마스코트로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시민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좀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서 많이 밝아지고 다시 원상복구됐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탈놀이단은 이번 2022 코리아 퍼레이드에 참여해 지역 마스코트를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특히 탈놀이단의 정체성을 표현한 안무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로 준비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뭐 안동 탈춤 이런 것도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해져서 이제 해외 쪽으로도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안동 탈놀이단이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뭔가 같이 좀 재미있게 그 2022 코리아 퍼레이드에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적과 세대 그리고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축제 2022 코리아 퍼레이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35회 총회가 광림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영성, 교회 회복과 세상의 빛을 주제로 개회한 총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믿음과 복음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다며 믿음의 희망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살리는 감리교회로 다시 새로워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다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첫날 회무 처리는 총대 1,455명 중 1,1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를 비롯한 자치단체 기관 보고와 감사 보고, 총장 인준 등을 진행했습니다. 총회 둘째 날인 28일에는 첫날에 토의한 분과위원회 보고와 결의를 통해 35회기 감리회의의 업무 추진 방향을 정할 예정이며 12개 연회 감독 이취임식도 진행합니다.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가 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중림교회 우정자 권사를, 수석 부회장으로 경산감리교회 이규화 권사를 선임했습니다. 회장 우정자 권사는 성령으로 하나되게란 목표로 새로운 임원과 함께 기도와 연합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광진중앙교회가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진중앙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진영 강사의 인도로 마커스 워십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진중앙교회 지태동 목사는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 교회 다음 세대가 큰 은혜를 받고 청년답게 항상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가 2022 예천군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싸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합회장 김주광 목사를 비롯해 성회에 참석한 400여 명의 성도들은 지역 복음화와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가 주관하고 영남협의회가 주최한 예장합동 107회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임원 당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증경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총회장 권순욱 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주어진 일을 배분해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순교의 잔도 나눠 마시는 협의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제2의 영적인 개혁을 선언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한다며 최선을 다해 영남인의 기계와 정신을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통합 구미 영락교회가 조윤호 담임 목사 위임 예배와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명성교회와 울산 그리고 대구 칠곡교회에서 7년간 청년 목회 사역을 거쳐 재작년 2월 구미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조윤호 목사는 변질되지 않고 중심을 잘 지켜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로장로 추대와 은퇴 예식을 진행하고 두 명의 신임 장로를 포함해 집사, 권사 등 직분자 12명을 새롭게 구미 영락교회 항존직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 전재규 이사장은 청교도 정신을 시민과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근대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대구 교계와 교육계, 문화계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독교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문화 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권오헌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도건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새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먼저 선출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기쁘기도 하고 책임감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저 교단에 이제 제가 70주년을 맞이하는 총회장이긴 한데요. 고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이 아닌 총회장 처음입니다. 저는 일반대학 경북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도권에서 총회장은 15년 만에 또 난 거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자를 총회장으로 뽑아준 총대들의 생각에 마음이 좀 가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화합하는 고신총회를 강조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원래 고신총회는 굉장히 뭐랄까요? 서로 응집력이라 할까요? 구심력이 강한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지역 이사 가더라도 우리 교단 교회를 찾아가고 우리 교단에 대한 긍지, 신사참배 반대하고 또 신앙과 생활의 순결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영성은 조금 약해지고 또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고 그래서 교단이 다시 한번 옛날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또 그게 이제 결국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 사랑,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갈 때 그것을 더 좋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단이 큰 교단 아니라도 사용하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총회장님 임기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1년인데 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어떤 교단 발전을 위해서 해나가시죠.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제가 총회장 임기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교단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노회 수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헌법이 통과되면 그 헌법에 맞춰서 조직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걸 좀 개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 총회 때 저희 교단 총회 회관 옮기는 것을 총회가 결정했습니다. 그게 작은 프로젝트 아닙니다. 수백억 되는 총회 회관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좀 넓은 곳으로 지하철을 끼고 있는 곳으로 그런 게 있고 또 마침 이 일을 놓고 이제 우리 응급재단 저희는 한 천억 정도 규모의 자산을 가진 재단인데 응급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좀 큰 건물 한번 구해볼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들고 특별히 저출생과 관련돼서 한국교회 고민이 좀 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신총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대 풍조에 밀린 거죠. 그런데 저희 교단은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도 학생신앙운동, SFC라고 하는 전통적인 기원이 있고
저희 교단 규모에 비해서 총회 교육원이 아마 한국에서 아주 알아주는 기관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교단 규모에 비해서 교재라든지 출판에 아주 잘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교단 안에 이와 관련된 고신대 신학, 고신대 교육학과라든지 또 신학대학원이라든지 또 주일학교연합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그룹이 이제 포럼이라 그래서 무슨 고신 포럼이라든지 미래교회 포럼이라든지 또 교회 비전 연구 포럼들도 있어요. 그런 포럼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재정을 동원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지금 그 고신대 교육학 교수님들한테 프로젝트를 줘서 하기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교회 연합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동참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저희 교단이 아마 한 열 손가락 안에는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교총회 최근 한 5년간 두 번의 공동대표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뭐 한국교회 전체를 주도적으로 끌어가진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연합운동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학이나 칼라에 따라서 바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이 연합운동을 도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해서 예.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